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경찰들의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얼마 전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들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특별 경고까지 발령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전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소속으로 팀장직으로 근무 중인 A경감. 지난 14일 밤 11시 10분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서 내려와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 해당 경감이 음주사고를 낸 건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경고를 한 지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난 7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화상으로 불러모아 잇따르는 경찰들의 음주 등 비위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감찰을 벌여 음주운전을 벌인 경찰을 가중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데 간부급이 수장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를 많이 떨어뜨리고. 대전경찰청은 음주사고 이튿날 A경감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살피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의대정원 2,000명 직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충남대학교가 오늘 시작할 예정이었던 의대 수업을 25일로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만큼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교수들이 공언한 대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오는 25일 계획대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막말로 인한 공천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에선 일제강점기 옹호 발언과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변호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 서구갑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상황에서 막말 논란이 이번 지역 총선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서갑에서 공천을 받은 조수연 후보. 7년 전 SNS에 올린 글 가운데 일제강점기가 살기 좋았을 거란 문장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야당의 총공세를 비롯해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에 광복회를 찾아가 사과를 한 조 후보는 국가의 부국강병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며 앞으로 언어 선택에 신중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국강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비유를 한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조 후보가 지난 2010년 지적장애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안철수, 이상민 의원 등 당내에서도 공천 재고 요청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후보의 경우 의도와 다른 비유,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분위기 속에 공천 취소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딱히 정해졌다고 보기는 그런데 일단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켜보고. 최근 막말 파동은 후보자의 입이 아닌 글이 진원지입니다.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요즘 정치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SNS에 수시로 올리는데 SNS에 남긴 한 줄이 그대로 남아 부메랑처럼 돌아와 공천장까지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출마한 대다수 후보들이 정치 활동을 통해 다소 거친 표현들을 올린 경우가 적지 않아 화약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의 과거 막말 행적이 속속 드러날 경우 지역 민심도 출렁일 수 있어 SNS 막말이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강력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양원규 후보와 유성갑 윤소식 후보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박범계 후보의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두 후보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조승래 의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교도소 이전 협약식을 했지만 2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라며 조 후보가 내놓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법도 꼼수 법률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약 2년간 대전교도소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도 없이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법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4월 총선 주요 격전지를 점검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선택 2024. 오늘은 천안병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정문 후보에 맞서 국민의힘에선 이창수 후보가 나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두 후보 모두 치열한 경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만큼 진검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의 서쪽 신도시 지역과 원도심, 남쪽 읍면 지역을 아우르는 천안병은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인 지역입니다. 2016년 선거구 신설 이후 재보궐을 포함해 역대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할 정도로 진보 텃밭인데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이정문 후보와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가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21대 총선에 처음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후보는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천안을 발전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경부선 지하화로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고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완성과 시향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교육발전 특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사통팔달 천안이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천안역 부근 그 경부선 지하화, 그리고 GTX-C 천안연장,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등 특구 3종 세트 지정을 통해서 기회가 살아 숨쉬는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병에서 네 번째 도전장을 내민 국민의힘 이창수 후보는 지난 8년간 자신을 지켜본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역 일꾼을 자임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낙후된 원도심에 천안형 교육발전 특구를 조성해 명문 교육도시로 만들고 남구청 신설, 교통과 주차 인프라 확충 등 지역별 특색 있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존 학교를 혁신 명문학교로 만들고 국가 산단과 연계해서 제1, 제2, 삼성고를 만들어서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충분하게 구축해서 그야말로 천안이 명문 교육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밖에 진보 진영인 녹색 정의당에서는 한정혜 충남도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진보 강세가 두드러진 천안병은 최근 선거구 획정에 따라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구 7만여 명의 불당동이 편입되면서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지난 16일에서 17일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진보당 김영호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 민주개혁진보연합의 단일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양 후보는 이번 선거는 홍성 예산이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도시로의 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기라면서 4선 국회의원과 충남 도지사의 경륜을 쏟아부어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두 차례 시범 경기에서 호투를 선보이며 개막전 출격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달 팀에 합류한 뒤 당초 계획한 모든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한 류현진을 내세워 한화는 이번 주말 4년 만에 개막전 승리를 노립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허공을 가르며 솟구친 공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며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이번엔 시속 140km대의 빠른 공이 몸쪽 가장 깊숙한 곳에 꽂히자 타자는 배트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12일 기아와 시범 경기에서 4이닝 1실점으로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인 류현진이 롯데와 시범 경기에서도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삼진을 6개 잡는 동안 볼넷은 하나도 없었고 이날 던진 76구 가운데 53개가 스트라이크였을 정도로 특유의 제구력이 빛났습니다. 이 실점도 평범한 뜬 공이 햇빛에 가려 우익수가 타구를 잃어버리며 기록한 거라 무실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고
일단 무리 없이 투구수랑 뭐 이닝수까지 다 끌어올렸고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타선도 덩달아 폭발하며 류현진이 등판하면 이긴다는 기분 좋은 승리 공식도 이어진 한화. 이날 롯데 1선발인 외국인 투수 에런 윌커슨과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점도 항상 확실한 에이스가 없어 고전했던 이전과 비교하면 고무적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1선발로 나오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 실력이 사실 의심은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올라오실 때마다 즐겁게 보는 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23일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장에 합류한 뒤 이후 일정들을 모두 차질 없이 소화하며 계획대로 컨디션을 끌어올린 류현진. 오는 토요일 지난해 우승팀인 LG와의 원정 개막전에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한화의 마지막 개막전 승리는 지난 2020년입니다. 류현진을 앞세운 한화가 4년 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논이나 밭에서 수확을 하고 남은 잔가지 등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남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농가를 찾아가 영농 부산물 파쇄를 해주는 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나무 위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희뿌연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누군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이 산불로 산림 70헥타르와 시설물 12동이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3분의 1은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영농부산물을 마땅히 처리할 데가 없다 보니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안 보는 데서 몰래 태우기도 해요. 산에 버릴 수도 없고 밭에다 그냥 놓을 수도 없고 농사철만 되면 가장 고민이 그것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충남 각 시군에선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단을 도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직원들이 잔가지 파쇄기를 가져와 직접 영농부산물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수확을 마친 뒤에 밭에 쌓여있는 영농부산물들을 주민들이 소각하기 전에 대신 파쇄해주는 겁니다. 부산물을 태우는 대신 파쇄하도록 유도해 농민들이 실수로 산불을 낼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소각 과정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파쇄된 영농 부산물은 퇴비로 쓰일 수 있어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한 37농가가 신청하고 계속해서 주변의 농가들의 소문을 듣고서 계속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확대를 시켜가지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쇄 지원단은 영농 부산물이 집중되는 기간을 중심으로 오는 4월까지 하반기엔 오는 11월부터 두 달 동안 운영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 정부 산하 수자원계획조사센터와 손잡고 베트남 물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정수장 운영기술 등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양사 실무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 지역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책이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신용유의정보 등록이 된 경우 분할 상환 약정 금액 가운데 처음 입금하는 금액을 지원해 등록 해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